컨디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네. 직전 경기도 서브 2득점이었어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서브 득점을 기록하는 아가메즈. 기뻐하는 가족들. 스파이크 서브 갑니다. 찬스 볼입니다. 황승빈의 토스. 아, 대각선 좋았어요. 코트에 꽂힙니다. 6대6 동점. 서브를 통해서 본인의 공격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아가메즈입니다.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토스됐어요. 다시 갑니다. 아, 다시 서브 득점.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세 번째 경기만에 아가메즈 선수가 저루의 서브. 정성부터 있고요. 자, 상대 리시벨 흔들었고 아가메즈 공격 통합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우리 카드예요. 리시브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오픈 공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나경국의 서브 조절해 때렸는데요. 타이스 블로킹 득점. 맞다는 우리 카드인가요? 지금 3인 블로커가 떴거든요. 네. 받았습니다. 황승빈. 아가메즈. 자, 멀리 튀어나가요. 멀리 튀어나갑니다. 확실히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바운드도 크게. 다시 갑니다. 세팅. 받았어요. 스파이크. 걸리고 맙니다. 지금은 토스가 볼볼가 죽었거든요.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내고 있는 우리 카드 우리 원. 지금 아가메즈의 블로킹 득점이죠. 네. 불방에서 오재성, 황승빈, 아가메즈 득점. 높은 타점으로 결국 2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백신호 박철입니다. 아가메즈가 미들 블로커로 위치를 하면서 블로킹을 잡아냅니다. 아, 중요할 때 상대 공격을 차단하면서 아가메즈 서브 득점입니다. 아가메즈 선수의 세 번째 서브 득점. 득점입니다. 4개치가 기록됩니다. 아가메즈. 이게 점차를 크게 앞서간다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아가메즈 올라갑니다. 지금 스파이크 서브. 서브 득점. 야. 5개치. 야. 괜찮습니다. 아, 서브 받지 못합니다. 타이스를 상대로 서브 득점. 아가메즈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다시 나왔습니다. 야, 오늘 뭐 아가메즈와 타이스. 아가메즈가 서브 6득점이고요. 네. 김영주 정확한 지선점을 했고요. 네트 근처로 보내놓고 아가메즈 득점이 나옵니다. 야, 34득점. 야, 이제 정말 우리가 알던 아가메즈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서브 좋아요. 7개. 야. 7개째 타이스와 동률을 이룹니다. 기어이 타이스와 올라간 장이 아프게요. 야, 또 갑니다. 8개. 아가메즈 서브 득점. 야, 본인의 최다 서브 에이스 타이 기록. 스파이크 오재성. 야, 김영준. 이거 오재성 뒤를 다시 한번 볼 수 없나요? 경기가 와. 이제 5세트로 가겠습니다. 야, 지금 오재성 디그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엔드라인 밖에 있었거든요. 이걸 받아내나요? 역시 아가메즈 부인도 엄지척 할 정도로. 예. 아, 아가메즈 디그. 황승민의 토스. 스파이크. 터치아웃. 자, 안테나. 네. 타이스의 손에 맞고 나갔는데 타이스 넘겨줍니다. 차소. 아가메즈가 이동을 했어요. 황승민 스파이크 득점. 10점에 먼저 도달하는 우리 카드. 홈에서 연패를 끊어내는데 승리합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렸을 승리였을 텐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No. It's really difficult to come and to lose two games in a row. We know that the league is really difficult right now. The Korean players, they improve. These 3 years that I was here,
And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one key for us to continue winning games. 네, 오늘 경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쉽지 않았던 경기고요. 2연패를 하고 나서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없던 3년 동안 한국 선수들, 국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고 이 팀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정말 이 키포인트, 이번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더욱더 더 많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서브 감각이 대단했습니다. 개인 한 경기 최다 서브에이스 타이 기록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스스로의 활약에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Yeah, I think that this last three years I was out, I was trying to fix everything about serve because I know that the serve is very important for one player. And you know, I'm trying to do my best every time that I play and in the training also, and I think I'm congratulating to the player because they give a little bit patience for me to become together. 네, 3년 동안 뭐 자신에게 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좀 성장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서브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더 많은 연습을 했고요. 최근 두 경기 동안 잘 못했는데 국내 선수들이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대로 앞선 두 경기 동안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고 또 오늘 경기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주려고 했는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No, you know, I was doing some mistake in these two games. I was doing some mistake in my steps in position one. My mind was a little bit off. And I was watching videos of mine to play how it was going.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team play really together today and we win the game. That was the most important now. 예, 1번 자리에 있을 때 좀 스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을 스스로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좀 이겨내보려고 해서 좀 그런 거에 좀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가족분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고 특히나 아내분께서 정말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많은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전해주신다면요. No, my wife is always there for me. You know,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y life. Also my kids. Today is the birth of my daughter. So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we win the game. The birth of my daughter. And we will enjoy today and until the next game and we will do it again. 네, 와이프가 있는 게 자신이 있는 이유고요. 자신 있는 게 또 와이프와 또 가족이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생일이었는데 딸아이가 생일이었는데 딸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줘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은 다음 경기까지 일단은 최대한 이 기쁨을 즐기고 다음 경기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우리카드 아가메즈 선수 만나봤습니다.